일단 보호필름을 붙이기 전에 이 카메라 액정을 한번 닦아주겠습니다. 전 Z6를 그 카메라를 사용하고 나서 지금 한 3-4일 지났는데 은근히 액정 기스 날까봐 스크래치가 날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. 빨리 이 보호필름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. 뒤에 일본어로 뭐 써있는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. 보호필름이 그냥 그림으로 보면은 난반사가 별로 없다, 기스에 강하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. 설명서가 있고요. 지금 보니까 후면 액정 보호필름이랑 상단 그 LCD 액정 보호필름 두 종을 같이 주고 있습니다. 설명서를 보면 설명서는 그림으로 되어 있어서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. 일단 닦고 떼고 붙이고 아니죠 떼고 붙이고 아 모르겠어요. 일단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단 액정은 사실 뭐 안 붙여도 되는데 일단 있으니까 깨끗이 닦고 한번 붙여보겠습니다. 이 화살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. 이거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이 구매 가격은 한 15,000원인데 해외 배송비를 하니까 한 3만원 정도 하더라고요. 이거는 먼지 쓸 때 하는 거고, 이게 용. 아, 이거를 이렇게 떼나요? 일단 떼보겠습니다. 왠지 이 부분이 접착 부분인 것 같습니다. 한번 붙여볼게요. 운 좋게 한 번에 붙였습니다. 이렇게 붙이는 거 맞겠죠? 상단에 붙였고, 혹시 위에도 하나 더 떼는 게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짝 안 떼는 걸로 하겠습니다.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. 끄고 좀 떼고 가운데부터 해줘요. 위로 밀어줍니다. 또 위로 이렇게 밀어줘요.
어떻습니까, 여러분? 액정 보호 필름 마스터의 실력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. 뭔지 하나 안 들어갔어요. 액정 보호 필름은 이렇게 한 번에 성공했을 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. 혹시 제가 사는 곳이 남양주인데 Z6 가지고 계신 분만 액정 보호 필름을 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상단에도 잘 붙여졌고요. 일단 디테일한 사진을 디테일하게 잘 붙여졌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카메라로 한번 사진 몇 장 찍을게요. 근데 이렇게 비싼 보호 필름이 원래 한 두 장 정도 들어있을 것 같은데 딱 한 장밖에 안 들어있네요. 진짜 저 한 3만원 줬거든요. 이거 진짜 붙이실 때 조심하세요. 이게 눈물 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니콘 풀프레임 미러리스 Z6 보호필름 직구에서 구입한 보호필름 부착한 영상을 그냥 아주 가볍게 담아보았습니다.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뭐 궁금하신 점이 없을 것 같은데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. 네, 좋은 밤 되시고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